자, 4강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3강에서는 가산세율을 배웠죠?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구분한다. 그러면 하나 더 배울 게 뭐다? 36쪽 꼭대기 지방세에는 연체이자를 뭐라 그런다? 가산금. 36조.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고지서가 날라왔죠?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해. 지방세는 가산금이 붙어요.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몇 프로가 붙어? 3% 연체이자 한 달까지. 하루만 연체하면 월할 계산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무조건 3%부터 언젠가는 납부하겠죠? 언젠가는 납부한다. 이제 납부할 때까지 이제 뭐가 붙는 거야? 중과상금. 가산금에 다시 가산한다고요. 그럼 중과상금은 월 0.75. 0.75씩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월할 계산입니다. 그러면은 3%는 무조건 붙는 거죠? 그래서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 60개월이니까 최대 중과상금은 6, 5, 3, 10, 6, 7, 42. 45% 중과상금이 붙어. 그럼 총과상금은 뭐다? 원래 세액의 최대 48%까지만 연체이자로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체이자는 일반 가산금과 중과상금을 합쳐서 가산금이라고 얘기한다. 일 기억. 그래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 36조. 이게 무조건 몇 프로부터? 100분의 3. 가산금. 지방세에서. 국세는 이해를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 가산세. 용어가 달라요. 다만, 국가와 지자체는 과세권자죠? 가산금 이런 애들을 징수하지 않고. 자, 니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 75. 1개월, 월할 계산이죠? 0.75.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 1개월 미만은 없는 걸로 보고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중과상금은 최대 뭐다? 6, 5, 30, 6, 7, 42. 45%를 한도로 한다. 그 뜻이네요. 그리고 디귿. 니은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체납된 지방세가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 이상만 징수합니다.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30만 원 미만 따질 때는 하나의 고지서에 여러 가지 세목이 적혀 있죠? 세목별로 판단한다. 합산한다 그러면 오답이에요. 세목별로. 이게 뭐다? 지방세의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자, 보통 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부가. 정부부가 나와 있죠? 정부부가 지방세는 뭐가 붙는다? 제일 아래 3% 가산금. 그러나 국세에서는 3%를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가산세. 3% 똑같아요. 자, 그럼 오른쪽 가요. 중과상금. 자,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부터? 0.75, 60개월까지. 단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세는 일일 계산입니다. 자, 3%. 자, 3%. 이것에서 이 3%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가산세. 그리고 국세에서는 이런 용어 안 쓰죠? 자, 3%고 일할 계산합니다. 언제까지는 언젠가는 납부할 거 아니에요. 일일 역시 0.022. 프로씩. 자, 하루하루 계산하니까 5년까지만 붙습니다. 그래서 일일 경과시마다 0.022 가산세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납부지연 가산세 몇 년까지? 5년까지. 그러나 무조건 걷는 게 아니라 체납된 지방세가 국세는 얼마 미만? 150만 원 미만.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세는 연체하면 가산금이 붙고, 국세는 무조건 몇 프로 붙는다?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언젠가는 납부하겠죠?
납부하되 월할 계산은 월할 계산이 아니라 일일일 계산한다. 0.022.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5년. 단 얼마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150만 원 미만. 그래도 국세는 일일 계산이고 지방세는 월할 계산이다.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기초 과정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42쪽. 자, 이번에 한 문제가 여기서 나올 예정입니다.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성립 확정 소멸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얼마라고 확정시키고 납부 등을 통해서 조세채권이 소멸 과정을 거친다고요. 그래서 성립시기, 확정시기, 소멸되는 사유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성립시기부터 배우자고요. 그럼 모든 세금은 언제 성립한다? 꼭대기 42쪽. 과세요건이 충족하면 세금을 국가는 거둘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거둘 수 있죠? 그럼 거두려면 과세요건이 충족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즉, 조세채권이 언제 성립하느냐는 시점입니다. 세액을 확정하는 기산점이 되며 조세제척기관에서 이거는 마지막 줄 뭐다. 성립만 했지 얼마라고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추상적이란 단어를 쓴다. 추상적 납세 의무. 자, 이 성립시기는 결국은 뭐다. 세액계산에. 세액계산에 뭐를 얘기한다? 출발점, 출발하는 시점. 그래서 세액계산은 언제 출발한다? 납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세액계산을 출발한다. 성립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잖아. 달리기 하죠? 이게 출발점이야. 출발점. 닦아서 이제 애들이 뛰잖아. 뛰어. 그럼 이제 1등, 2등, 3등, 꼴등, 등수가 결정되잖아.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 확정. 출발점을 뭐라 그래다? 성립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지방세. 자, 본세를 먼저 하세요. 큰 거. 지방세 납세 무슨 취득세는 뭐다? 취득할 때 성립한다. 취득하면 당연히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죠. 취득할 때 성립하고 큰 거를 먼저 하세요.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도 2번 기억만 시험에 나오죠? 면허는 출제가 안 된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취는 취득하면 성립하고. 자, 그다음 재산세. 재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재산세를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 몇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왜 6월 1일이다?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내. 그럼 6월 1일이 되면 뭐다? 아까 달리기 시작했잖아요. 6월 1일이 되면은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도 재산세와 함께 병기고지하는 세금으로 똑같아. 6월 1일. 근데 5번 주민세. 자, 주민세는 기역만 시험에 나오죠? 아, 기역리은 개인분이나 사업소분이나 이거는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과세 기준일이 7 하나입니다. 일반 부동산 재산세 소방분은 6 하나.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1년에 한 번 주민세를 내야 돼. 그래서 7월 1일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자는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개인분은 안 나오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7 하나, 6 하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다음 국세로 들어갑니다. 국세. 자, 국세. 일단은 소득세가 나와 있죠? 자,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원칙이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1년 단위로 계산한다.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 그럼 세액 계산을 출발합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안 돼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출제 제외, 소득세는 1년. 1년마다 정산하잖아요. 12월 시점으로.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일.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자, 종부세도 재산세와 똑같아.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섯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본세죠?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소득세는 1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다섯 개. 자, 그 다음. 이거 본세라 그러잖아, 다섯 개를. 자, 본세와 함께 내는 세금이 뭐가 있어? 이 부가세를 정리해야죠. 자,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그리고 이 소득세의 10%, 소득세의 항상 소득세는 따라다니는 세금, 필수가 뭐다? 지방소득세. 별도로 독립세입니다. 이건 지방소득세를 10% 내야 됩니다. 그럼 이에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고, 이에도 뭐다? 본세의 10%가 붙잖아요. 별도로 신고 납부합니다. 그럼 이에는 결국 세 가지는 뭐다?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이게 답이잖아요. 본세랑 함께 납부하고 본세의 10%니까 공통. 이 세 가지는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2쪽 6번 지방교육세. 6번 옆에 세 글자로 적어 부가세. 부가세. 그럼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성립하죠? 그럼 본세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 버려. 못 알아듣게끔 본세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줄여서 본세.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 다음 지방소득세.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따로 10% 납부하는 독립세입니다. 그럼 이해도 똑같죠? 본세의 10%잖아. 그래서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 이게 뭐야? 본세입니다.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 소득세의 10%. 그래서 본세를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 본세가 뭐다? 소득세 등등등. 자, 됐고. 자, 그 다음 국세로 들어가서 43쪽 4번 농어촌 특별세 꼭대기 세 글자로 뭐라고 적어? 본세. 또 뭐라고 나왔어?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나왔네. 지대로 나왔잖아. 그래도 세 가지의 특징은 뭐다?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본세라고도 나오지만 본세를 못 알아듣게끔 어떻게 나와?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 다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본세.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이제 파풀떼기 5번. 자, 43쪽. 수시 부과하는 세금. 모든 세금은 왜 수시로 부과할 수 있어? 누락되거나. 그죠? 조세 포탈하거나. 세금은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뭐가 붙어야 돼? 사유. 사유가 발생돼야 돼. 수시 부과할 때만 하면 안 돼요. 사유. 꼭 사유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이제 뭐가 있다? 부동산 관련 왼쪽에 아주 왼 인지세 위에 3번. 인지세 나왔잖아. 부동산 관련 있잖아. 인지세. 인지세는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이죠? 계약서 쓸 때 성립한다. 싸게 보이니까. 계약서 쓸 때를 뭐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해?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합니다. 출제는 여기까지야.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본세 다섯 개를 딱 정리해야죠. 그리고 이해를 정리하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세다. 지방교육세는 언제 성립해요?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그럼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언제 성립해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언제 성립해? 본세 납세무가 성립하죠? 그럼 본세 납세무가 성립이 언제야?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몇 월 며칠? 6월 1일.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언제 성립한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니까 본세 납세무 성립할 때가 언제야?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이렇게. 그 다음, 자, 소득세의 농특세잖아. 자, 소득세의 농특세는 언제 성립해?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그럼 본세 납세무 성립할 때는 언제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몇 월 며칠? 12월 말일.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물어볼 수 있지만 본세와 부가세를 같이 물어봐. 그럼 이거를 물어보면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럼 본세 납세무 성립 시기가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립 시기. 자, 43쪽 대표예제 나왔죠? 납세무 뭐를 물어본다? 성립 시기. 자, 재산세는 매년 몇 월 며칠? 6화나 과세 기준일. 그다음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언제 성립해? 재산세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성립한다. 그럼 본세 납세무 성립 시기가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 맞네. 자, 그다음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잖아. 그럼 지방소득세도 본세랑 같이 성립하죠? 그럼 본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답이라고요. 그럼 본세가 소득세잖아. 언제 성립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 그래서 3번도 맞잖아. 그 과세 표절엔 소득세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래도 맞고. 12월 말. 이래도 맞고. 자, 그 다음 사업소분 주민세는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과세 기준일이 몇 월 며칠이다. 7 하나. 6 하나 틀렸네. 자, 종부세도 매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동일하죠.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4쪽. 자, 이렇게 해서 성립을 했습니다. 세액 계산을 출발했어요. 그럼 얼마라고 확정을 재야 돼.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구체적 확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1번. 자, 납세무 성립 확정식이, 자,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자를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세 세법에 따라 쭉 나오죠. 자, 세 번째 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구체적이잖아.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을 신고주의라 그러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을 부과주의라 그래요. 우리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자,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누가 세금을 결정해? 납세무자가. 납세의무자가 어때? 결정. 결정하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고하는 세금이잖아요. 납세무자가 어떻게 한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서가 내 손을 떠난 순간 무조건 확정됩니다. 무조건 확정시키고 엉터리 신고할 수도 있죠. 5년간 조사가 들어가요. 일단은 신고하면 확정된다. 근데 무신고하잖아. 무신고하면 어떻게? 정부가 가산세를 붙여서 어떻게 한다?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확정 방법이에요. 1차적으로 확정 권한은 납세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된다. 근데 신고를 안 해. 무신고하면 2차적으로 정부가 확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자, 그 다음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는 고지서 발급하는 세금이죠. 이거는 매년 내는 세금은 뭐다? 정부가. 정부가 과세권자가 어떻게 한다? 결정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되고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할 수 있죠? 선택하면 신고로 바뀐다는 거. 종부세. 그 다음 소득세. 자, 소득세는 언제 성립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한 번 내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래서 결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신고하면 확정된다.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되고, 그 다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하면 언제 확정돼? 신고하면 확정된다. 자, 그 다음 2회. 부가세와 농어촌특별세. 이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언제 확정돼요? 본세랑 같이 확정하잖아. 그래서 취득세랑 같이 갈 때는 신고하면 확정되고, 재산세랑 같이 갈 때는 뭐다? 결정하면 확정된다. 본세 납부 방법에 따라 확정된다고요. 농특세가 취득세랑 같이 가면은 같이 신고하면 확정되고, 농특세가 종부세랑 함께 내면 그때는 결정하면 확정되고, 그래서 본세 납부 방법에 따라 본세가 신고하는 세금은 같이 신고하면 확정되고, 본세가 결정하는 세금은 같이 결정하면 확정된다. 그래서 44쪽. 자, 신고주의 조세. 자, 1번. 어떨 때 확정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하는 때 확정. 무조건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그러나 2번.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 그럼 정부가 확정하죠?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자, 부가주의. 부가주의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고지서를 발급하는 세금이죠? 그럼 부가주의는 원칙이 뭐다? 국가, 지자체가,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주의하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그 다음 3번. 납세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거, 인지세 이런 거, 계약서 쓰는 순간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고 얼마라고 확정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의 월급날, 월급날 소득세가 월급을 딱 받는 순간보다 소득세를 낼 의무가 성립하고 얼마라고 확정되죠. 이런 건 동시. 자, 오른쪽. 그래서 시험은 길게 물어봐. 성립과 확정을 길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세에 성립하고, 취득할 때 성립하고, 납세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확정되고 그러면 안 돼요.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엔드, 납세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주죠? 재산세, 종부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엔드,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엔드, 신고하면 확정된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하면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립과 확정을 동시에 물어볼 수 있어요. 지문이 길다고요. 자, 그래서 문제 나왔네요. 자, 45쪽. 1번 대표예제. 납세의무 성립 확정을 물어보고 있어요. 길게 1번 소득세네. 그럼 소득세는 항상 1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벌써 발생할 때 틀렸죠?
성립하고 누가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된다. 앞에가 틀렸네. 답은 1번이네. 자,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종부세는 정부가 고지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원칙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하면 무조건 뭐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자, 3.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엔드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된다. 자, 4번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엔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 다음 재산세 언제 성립해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엔드 정부가 고지서 보내주는 거죠?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 확정된다. 정답은 몇 번? 1번 성립 확정. 그 다음 02번 자,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한다. 그럼 세금 두 개잖아.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 근데 국세를 물어봐, 지방세를 물어봐. 지방세를 물어보니까 재산세가 답이 됩니다. 디귿. 만약에 국세를 물어보면 종합부동산세가 답이 되고, 그러나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결정하는 거, 본세. 재산세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그럼 지방세니까 재산세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성립, 확정까지 배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소멸로 들어갑니다. 조세 채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채권이다.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5개가 있다. 5개가 있어요. 박스 꼭대기. 납부하면 없어져. 그 다음 충당돼도 없어져. 그 다음 부과 철회가 아니라 취소가 돼서 없어져. 그 다음 부가권의 제척기간에 만료가 돼도 소멸됩니다. 그리고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5개예요. 그래서 조세채권의 실현은 세금을 내고 소멸시키는 거야. 근데 두 번째는 미실현은 세금은 납부를 안 하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사유.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5개가 있다. 그다음 밑에 부연설명 나와 있죠?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한다. 그 다음 충당은 뭐다?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계 처리하는 거야. 환급 금액을 직권 납부 처리한다. 상계 처리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고 환급받을 세액이 20만 원이야. 그러면 법은 어떻게 한다? 100만 원 미납세액이죠? 환급받을 세금 20만 원이죠? 빼고 80만 원만 받아. 그러다 20만 원은 충당됐다 그래요. 그럼 100만 원인데 미납액이 돌려받을 세금 2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에서 20만 원은 까고 퉁치고 80만 원만 납부한다. 그럼 20만 원은 못 돌려받죠? 못 돌려받았으니까 이거는 납부한 거지. 그래서 상계 처리한 거. 그다음 부가 취소입니다. 그래서 부가 취소는 뭐다? 이 취소는 잘못 부과한 거야. 세금을 부당하게 부과해서 잘못 부과한 거는 처음부터 취소가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가 처분이 없던 걸로 본다. 세금 안 내도 된다. 부가 취소. 절대 철회하면 안 돼요. 철회랑 달라요. 철회는 연기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 자, 4번. 부가권의 제척기간의 만료. 이거 별 딱 보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제척기간입니다. 부가권. 제척기간의 만료. 만료가 돼도 세금 낼 의무가 소멸. 제척기간이 뭐다? 세금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자, 세금을 무신고했다. 무신고했다고요. 그럼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부과를 해야죠? 그래도 무신고해서, 그럼 무신고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런다? 제척기간.
그럼 제척기간에 세금을 무신고하면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몇 년 동안 조사한다? 원칙 5년 동안 조사합니다. 5년 동안 조사해. 그래도 5년 동안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돼. 5년 지나면 부과할 수 없어. 이게 제척기간의 말이야. 무신고하면 7년 동안 조사가 들어가.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으면 10년 동안 조사가 들어가. 예를 들어서 다운 계약서를 써서 세금을 떼어먹었어. 그럼 몇 년 동안 정부는 조사할 수 있다? 10년이야. 무신고는 7년. 그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어. 신고했어. 신고하면 확정되잖아. 그럼 정상적으로 내더라도 원칙은 5년 동안 조사가 들어간다. 왜? 엉터리 신고도 있으니까. 그 숫자 정리하세요. 자, 부가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만료입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뭐라고? 세금을 조사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 기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된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자, 넘어가면 48쪽. 자, 48쪽. 나왔잖아요. 지방세 1번. 자, 1번이 뭐다? 사기 부정.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 받거나 공제 감면. 몇 년 동안 조사할 수 있다? 10년. 그래서 10년 동안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10년이 지나면 부과를 못한다. 그리고 2번은 하지 마세요. 자, 3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 무신고하면 무칠래 7년. 나머지는 5년. 원칙은 5년이야. 그럼 5년은 뭐야? 정상적으로 신고했어. 그래도 5년 동안 조사가 들어가. 조사가 들어가서 엉터리 신고하면 고지서를 보내지. 적게 신고하면 5년. 무신고하면 7년. 사기부정 10년. 그래서 사기부정 열받아 10년. 무칠래 7년. 나머지는 다 5년이다. 국세, 지방세 동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적어요. 자, 제척기간의 기산일입니다. 제척기간의 기산일이에요. 자,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을 따집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 즉 납세 의무 성립일이죠. 납세 의무가 성립된 날로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납부기한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신고하는 세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재산세, 종부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 동안 부과를 안 하면 소멸된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을 일곱 글자로 뭐라 그런다? 납세 의무 성립일. 숫자로 몇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하죠. 자, 세금을 부과하면 이제 뭐다? 세금을 걷어야 돼.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이야. 그럼 이 소멸시효는 이제 세금을 내라고 5년 안에, 7년 안에, 10년 안에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죠. 그때부터 이제 징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이게 뭐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야. 죽을 때까지 못 걷어요. 그래서 원칙은 몇 년 안에 걷어라? 5년이야 이것도. 근데 이 소멸시효는 금액 갖고 5년, 10년을 따집니다. 징수권 5번.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어려운 거는 보지 마세요. 기초 기본이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지방세는 원칙이 5년 안에 걷어야 돼. 그러나 5천만 원 이상 가산세를 제외하고요. 본세만 갖고 따져. 그러나 국세도 5년이야. 그러나 국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5억 이상 10년. 5천만 원 이상 5년, 아 10년. 그래서 5천만 원이 안 되는 지방세는 5년.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이 안 되는 거는 뭐다? 5년. 이게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납세 의무 성립, 확정, 그리고 어디까지 배웠다? 어디까지? 소멸 사유까지. 그럼 항상 여러분들은 시험이 끝나면
이 한 장짜리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한 장짜리는 한 번에 안 된다. 틈날 때마다 봐야 됩니다. 자, 딱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1페이지. 납세 절차. 나왔잖아요. 부가징수. 항상 뭐가 돼야 돼? 왼쪽이 돼야 돼.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쭉 돼야 된다고요. 그럼 박스 활동 단계 나왔다. 부가세 다 나왔잖아. 그럼 1번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부가세가 둘 다 붙어.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어. 지방교육세, 농특세, 농특세. 이름만 알아. 그리고 다섯 개 활동 단계.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오로지 취득 단계. 재산세, 종부세는 오로지 보유 단계. 양도세는 오로지 양도 단계. 딱 배우잖아. 그 다음 납세 절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원칙이 신고납부.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가산세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죠?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 항상? 보통징수로 바뀌고. 그리고 동일. 그 다음 재산세는 고지납부죠? 보통징수 미납하면 무조건 재산세는 뭐가 붙어? 가산금 3%. 절대 가산세는 안 붙어요. 그리고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결정. 선택하면 신고로 가고. 그럼 양도세도 이행을 안 하면 취득세와 똑같이 가산세가 붙는다. 자, 그 다음 성립시기. 나왔잖아. 성립확정. 취득세는 성립할 때 성립하고 확정되고 취득할 때 성립하고 그 다음 확정. 신고할 때 확정된다. 등록면허세는 등.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면 확정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하면,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리고 소득세는 1년 단위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신고하면 확정된다. 성립 확정. 그 다음, 소멸사유. 법에서 정한 소멸사유는 다섯 개밖에 없다. 납부, 충당, 부가 취소, 소멸, 시효, 제척기간. 나머지는 절대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소멸사유가 아니다. 그럼 제척기간의 연수를 알아야죠. 제척기간. 자, 밑에 나왔잖아. 연수, 국세지방세, 동일, 일반적. 무신고는 7년 안에 조사를 해야 돼요. 7년 동안. 7년. 그리고 뭐다? 사기부정은 10년, 나머지는 5년. 제척기간, 7년, 5년, 10년. 그럼 기산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다?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일곱 글자로 뭐라 그래? 납세의무 성립일, 숫자로 6월 1일. 과세기준일, 그래서 부가조세,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는 기산일이 납세의무 성립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날. 자, 그 다음 소멸시효. 원칙 5년 안에 동거둬야지. 근데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몇 년이야?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는 10년. 5천만 원이 안 되는 건 5년. 국세는 5억 이상입니다. 국세는 5억 이상은 10년. 그래도 5억과 5천만 원 뒤바뀌면 안 돼요. 국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숫자가 크고 10배 적어. 5천만 원 5억. 10년 10년. 안 되는 거는 원칙이 5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해 첫 강의. 끝났어요. 자관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중순으로 다가오고 있죠. 금방금방 시간 갑니다. 자, 굳센 의지를 갖고 합격을 향해서 전진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